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오늘 11월 30일 목요일인데요. CCS의 경우에는 이번 폭락 흐름에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오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현재가 플러스 7% 이상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CCS의 경우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린 점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이번 폭락 흐름 앞으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 폭락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일직선으로 폭락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즉, 폭락하는 추세 내에서도 단기적인 반등 흐름, 고가 부근에서 이 마지막 반등 흐름에 CCS 보유자분들은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8% 가까이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앞으로 CCS의 경우엔 천원 부근, 이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대응하셔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단기적으로 이어질 때 빠르게 탈출해야 된다는 점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번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CCS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CCS의 경우엔 제가 여태까지 분명히 말씀드린 점이 있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냥 세력이 주가를 조작하고 있는 주가 조작 종목이라고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자, 차트만 봐도 이 종목이 주가 조작되었는지 안 되어있는지 바로 판단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양봉 흐름, 세력의 통정 매매를 통해 연속적인 양봉 흐름, 그리고 조정 흐름이 나올 때도 연속적인 음봉 흐름, 이렇게 시세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차트가 형성됐고, CCS의 경우엔 애초에 시장이 인정하지 않은 재료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초전도체 물질인 LK99을 만들었던 임원진 한 명을 사회이사로 데려왔다고, 이 찌라시성 속보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700% 이상 올라왔는데, 자, 이러한 종목은 고점에서 세력의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무조건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분명히 12일 전에 이렇게 신고가 흐름 나오고 있을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고. 신고가 흐름 나올 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절대 안 나오니까 무조건 매도하라고, 세력이 여러분들에게 물량을 또 넘기기 전에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고 제가 12일 전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지난 영상 5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매도 거래량 포착되며 앞으로 강한 폭락 흐름이 나오기 전에 박스권 내에서의 횡보하는 이 폭락하는 흐름의 전조 증상 지금 CCS가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무조건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는데, 이 폭락 흐름이 나오기 전에 지금 자리는 그냥 세력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시키는 주가 조작 종목의 마지막 피날레 구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 신고가 흐름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 흐름 나오고 있을 때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고, 앞으로 세력들이 CCS의 경우엔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시킬 건데 이 반등 흐름 나올 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안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매도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놔야 된다고 제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CCS가 앞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돼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올라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 종목에 없는 재료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CCS의 경우엔 금강원의 조사가 시작됐어요. 주가 조작 종목들의 전형적인 결말이죠. 자, 최근에 주가 조작 종목들이 정말 판을 치고 있는데, 이번 전반기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죠? 영풍재지라는 종목, 이 종목의 경우에도 세력의 주가 조작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차트 한번 보셔도 CCS와 똑같은 흐름, 연속적인 양봉 흐름, 조정 흐름 없이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시세를 말아 올린 거예요. 자, 근데 고점에서 단기 반등 나오다가 금강원의 조사가 시작되며 주가를 이끌었던 세력들이 구속되는 순간 어떤 흐름이 일어나요? 하한가 7번 나옵니다. 마이너스 80% 이상 폭락한다는 소리예요. 상승 초기 국면까지 우선 폭락하고 그 다음에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단식 하락 흐름 이어지면서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하락 흐름, 박스권 내에 영원히 갇히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영원히 물려버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CCS에 8천만원을 투자했건 8억을 투자했건 결과적으로 남는 돈은 100만원 미만이 된다. 즉 깡통 계좌가 발생한다. 이 점 분명히 인지하시고, CCS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다른 유튜버들이 이번 반등 위치에서 탈출시켜주겠다고,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수익으로 끝내주겠다고 이런 말 짓거리고 있으면 그냥 믿고 걸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앞으로 반등 흐름이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3천원 초반 부근까지 올라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고점에 물렸다면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 이 반등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매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소화시켜야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폭락 흐름, 상승 초기 금방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을 피할 수 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또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상승 초기 금방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 정통으로 맞아서 마이너스 80%부터 마이너스 90%의 손실률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제발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CCS의 경우엔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면서 문자 빠르게 남기라고 했어요. 지난 11월 6일날 CCS 405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들었는데 주가 조작 종목인 만큼 무조건 기회 줄 때 탈출하라고 분명히 기재해 드렸죠. 4050원 이상이면 어디예요? 지난 최고가 자리 425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확실하게 매도 신호를 들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겼으면 CCS로 지금 보고 있는 손실 분명히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CCS의 매매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데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고 챙길 수 있는 수익도 못 챙기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자, CCS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CCS 앞으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기 전에 이 고점 부근의 마지막 반등 위치 제가 3000원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3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올 때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고점에 물려서 명백한 실수를 범하셨다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라도 매도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놔야 돼요. 어떤 리스크?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 정통으로 맞는 리스크겠죠? 이 흐름 맞으면 마이너스 80% 계좌 나온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CCS 앞으로 고점 부근에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 오늘과 같이 단기적인 반등 흐름 나올 때 무조건 이 종목 손절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난 최고점 자리에서 물렸다면 약수익으로 탈출 못합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주가 조작 종목이고 이미 금강원에 전수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초기 금방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폭락하는 시세 내에서도 단기적인 반등 흐름은 동반되면서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CCS 보유자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매도를 통해 손절하셔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손절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단기 반등 이어지면서 이 하락 흐름의 상단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최상단 구간에서 손절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 최소화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윗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남기세요.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남기시면 제가 CCS 앞으로 반등 위치에서 최상단 구간 정확하게 실시간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매도가 잡아드립니다. 손절가겠죠? 자, 그리고 CCS로 앞으로 크게 손실 발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방 입장시켜드려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CCS로 볼 손실 만회시켜드린다고 했어요. 복구시켜드린다는 거겠죠?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오늘과 같이 에코프로버티 하루만에 5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CCS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게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이 텔레그램방 입장에서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볼 손실 메꾸시면 되니까 지금 당장 이 CCS 매도 타점부터 확실하게 받아가세요. 어떻게?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9677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CCS의 흐름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의 반등 위치 최고가 자리에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남기세요. 어디로? 010-469-9677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CCS의 정확한 매도가 최상단 구간 이 하락하는 추세의 최상단 구간 단기적인 반등 위치의 최고가 자리에서 확실하게 매도가 잡아 드리고 CCS로 크게 손실 발생했으면 이 손실 메꿀 수 있게끔 신규 단기 종목들로 확실한 수익 매일 5%에서 20%가량 복리로 쌓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남기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남기시면 되겠죠? 이 텔레그램 방의 경우에도 그냥 무료로 운영해드리고 있고 CCS 매매 타점 또한 그냥 무료로 구독자 여러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010-469-9677 번호로 문자 빠르게 남기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CCS 이번 단기 반등 끝나고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정말 -80%의 깡통 계좌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승 초기 국면까지 그냥 존버하다가 -80% 계좌 나오면 이거는 대응이 전혀 안 돼요. 이거는 대응이 안 되는 영역. 정말 답도 없는 깡통 계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라도 이 반등 위치, 폭락하는 추세의 마지막 반등 위치, 고가 부근의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라도 확실하게 손절해서 CCS로 보는 손실 우선 최소화시키고 이 텔레그램방 입장에서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으로 CCS로 볼 손실 메꾸시면 되는 거겠죠?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CCS의 정확한 매매 타점 지켜보고 있다가 하락하는 추세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매도가 잡아드리고 CCS로 볼 손실 최소화시켜드린 다음엔 텔레그램방 입장시켜드려서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률 안겨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9671 번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남기세요. 이해하셨죠? 010-469-9671 번으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빠르게 남겨서 CCS로 앞으로 볼 손실 최소화시킨 다음에 이 텔레그램방 입장에서 확실한 수익 보시면 되겠죠? 구독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남기시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